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모델링을 통해 인셋 기능과 Subdivide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셋 기능은 면 안에 면을 새로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면 안에 새로운 면을 생성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지난번에는 루프컷을 이용해 면을 분할했다면은 이번에는 인셋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면을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테이블을 만들면서 인셋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먼저 화면에 있는 디폴트 오브젝트들을 지운 다음에 새로운 큐브를 생성해 보고,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판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인셋 기능과 Subdivide 기능을 통해 테이블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셋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모드가 아닌 탭 키를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보드 상단에 3키를 눌러서 3키를 누른 다음 하단의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 이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너스 Z를 클릭해서 하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그리고 우측 넘버패드 숫자 7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셋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특정 면을 선택한 다음 단축키 I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면 안에 또 다른 면을 분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로 생성된 면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으실 때는 S를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X축 방향으로만 늘리고 싶다 하시면 S를 누른 다음 X를 눌러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Y축 방향으로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 S키를 누른 다음에 Y키를 눌러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루프컷을 활용했을 때와 다르게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면 내부에 또 다른 면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배웠던 익스트루드 기능을 활용해서 새로 생성된 면에서 새로운 면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이블의 수납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인셋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납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면을 클릭한 다음 I키를 눌러서 면을 새로 생성해 주시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가로의 길이가 너무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키를 누른 다음 X를 눌러서 가로의 길이를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E키를 눌러서 안쪽으로 익스트루드를 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에서 흔히 볼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Subdivide 기능을 활용해 다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저는 좀더 쉽게 보기 위해 컨트롤 그리고 우측 넘버패드의 숫자치를 눌러서 하단에서 보는 뷰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Subdivide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누고자 하는 면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Subdivide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면을 분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번만 면을 분할하였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늘려서 원하는 만큼 면을 분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번 정도만 자른 다음에 선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지만 Alt를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을 한 다음 G키 그리고 X키를 눌러서 선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Alt, 그 다음에 클릭, 그리고 G키, X키를 눌러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바닥에 네 귀퉁이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면을 선택하기 위해 키보드 상단에 숫자 3을 누른 다음 Shift 클릭을 통해 여러 개의 면을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단축키 2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보고 좀 더 정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은 인셋 기능과 Subdivide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익스트루드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테이블 모델링을 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간단한 테이블을 모델링해 보았지만 다양한 모델링을 통해 루프컷, 익스트루드, 인셋, 서브디바이드 기능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